날씨가 좋지 않죠. 앞으로 며칠 동안에 계속해서 이런 날씨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어저께 정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내렸고 그래도 분위기는 참 좋아요. 비가 올 때는 좋지 않지만 비가 오고 나면 뭔가 깨끗한 느낌이죠. 그리고 모든 게 클리어하게 보입니다. 우리 님버스도 아침에 나와가지고 어슬렁 어슬렁 걸어다닙니다. 비가 조금씩 오는데 우리 둘째 차를 한 번 더 점검을 하려고 해요. 이 차를 어저께 토요타 딜러에 갖다 줬잖아요. 제가 할 수 없는 테스트와 제가 할 수 없는 체크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가 발견은 되었는데 그걸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지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둘째 차, 이 차를 토요타 딜러에 가져가가지고 멀티 인스펙션을 받았죠. 그리고 전자 코드, 전기 코드도 확인을 했고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맡겼는데 그 중에 문제 하나가 여기 드라이버 시트죠. 이쪽 뒤쪽에 있는 wheel bearing hub assembly. 지금 보시는 이게 하나의 그 브레이크 디스크죠. 아니면 브레이크 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브레이크 패드입니다. 이 패드는 제가 간 지가 몇 년 되었죠.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방금 확인했습니다. 이 브레이크 패드는 앞으로 3년 정도 끈끈하게 타는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 브레이크 롤을, 이 브레이크 디스크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엣지 부분에 45도의 앵글이 있어요. 그 앵글이 다 닳으면 이걸 갈아야 되거든요. 리플레이스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이것도 역시 한 3년 정도 탈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표면을 확인해 보시면요. 울퉁불퉁하지 않습니다. 아주 반듯해요. 그 말은 이 브레이크 패드하고 이 브레이크 롤러가 제대로 마찰이 잘 되어 가지고 균일하게 브레이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예, 방금 인스펙션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여기에 wheel bearing hub assembly 여기가 문제가 없어요. 드라이버 사이드에서 뒤쪽에 있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했거든요. 소리가 많이 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교체를 하는데 가격이 얼마 드냐면 1167불 드립니다. 부품하고 레이블하고 인건비하고 합쳐가지고 1167불이죠. 엄청나게 비싸죠. 그런데 이 허브는요 얼마 주고 살 수 있냐면 싸게는 40불, 비싸게는 한 150불 정도 주면 정말 괜찮은 거 사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인스펙션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흔들림도 없고 그리고 공간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괜찮아요. 브레이크 패드가 어느 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잘 돌아가지 않죠. 그런데 허브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 공간이죠. 모든 차마다 공간이 다 있어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다른 쪽에도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예, 이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가 전혀 없어요. 이 차는 20만 마일 정도 달렸죠. 정말 오래된 차고 그리고 많이 달린 차인데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트랜스미션하고 엔진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저희가 이 차를 오랫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실리콘 루브리칸트 스프레이죠. 제가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 건데 시간이 나는 대로 여기 녹슬는 부분 있죠. 그리고 하나의 그 컨택되는 조인트 되는 그 부분에다가 발라주시면 정말 좋아요. 녹도 슬지 않고 정말 오래가죠. 특히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그리고 소금을 많이 사용하고 모래를 많이 사용하는 지역은요. 이런 걸 사용하시면 정말 녹을 방지하고 그리고 기계의 성능을 높여줍니다. 정말 괜찮아요. 여기는 가능 아니면 바르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 나사 있는 부분 있죠. 그리고 조인트 부분에 녹이 쓸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다가 이걸 발라주시면 너무 좋아요. 정말 오래갑니다.
제가 오래전에는 WD-40를 사용했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성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람들의 취향마다 다 틀리지만 WD-40를 제가 지난 과거에 10년에서 15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용한 지가 지금 3년 정도 되는데 정말 괜찮아요. 녹 방지하고 그 다음에 표피를 보호하고 하나의 그 코팅을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좀 더 촉촉합니다. WD-40는 빨리 증발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은 WD-40보다 밀도가 약간 더 높은 것 같아요. 점도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증발되는 게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괜찮아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그 샥 스프링이 있죠. 저게 샥입니다. 샥 하나의 쿠션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샥을 보호하는 하나의 그 러버 실이 있어요. 이게 오래돼 가지고 망가졌습니다. 이걸 리플레이스 하려고 그러면 돈이 꽤 들어가죠. 그런데 리플레이스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샥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리플레이스 하지 않고 이 실리콘 스프레이를 사용하면요, 녹이 쓸잖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매직입니다. 매직. 토요타 딜러에서 이 wheel bearing hub assembly를 교체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방금 인스펙션이 끝났는데 문제가 없어요. 제가 한번 발통을 돌려볼게요. 소리가 나죠? 이 소리는 어디서 나냐면 wheel bearing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여기에 그 브레이크 패드 있죠? 이 브레이크 패드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 같아요. 만약에 wheel bearing에 문제가 생기다 그러면 이런 소리가 아니고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뭔가 울퉁불퉁한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발통을 뜯어내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갭도 없고 흔들림도 전혀 없었죠. 흔들림이 전혀 없어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만약에 wheel bearing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발통을 돌리면 이 그 타이어가 약간씩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균일하게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덜렁덜렁덜렁 소리가 나는데 전혀 소리가 나잖아요. 타이어를 분리하고 그리고 다시 장착할 경우에 이 임팩트 드라이버를 사용하죠. 이걸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마지막에 이걸로 손으로 다시 한번 더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네, 방금 이 패센저 뒤쪽에 있는 wheel bearing hub assembly 확인을 했거든요. 여기도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소리는 브레이크가 잡히는 이 패드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삑삑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것은 이 캡 있죠. 이 캡. 이게 하나의 그 메탈 카브인데 여기에 받쳐가지고 나는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도 아니고 바로 여기 패드에서 이 브레이크 로러리 디스크가 잡히는 소리입니다. 볼 베어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 이렇게 해서 1167불을 세이브 했습니다. 타이어를 방금 장착했습니다. 돌려봅니다. 타이어가 전혀 떨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타이어가 이렇게 떨리잖아요. 그리고 이 타이어를 움직였을 때에 어느 정도 공간이 생기면 갭이 생긴다든지 어느 정도 위글리 하면 거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발통, 운전석에 있는 앞발통입니다. 그걸 제거를 했죠. 토요타 딜리에서 두 번째로 발견한 문제가 여기에 그 브레이크 패드죠. 이걸 제가 한 7년 전에 갈았어요. 7년 전에 교체를 했는데
아, 조만간에 교체를 해야 되죠.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갈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너무 얇대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얇기는 얇은데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문제없이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만약에 브레이크 패드가 완전히 다 닳잖아요. 그러면 쇠와 쇠가 마찰이 돼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나 아니면 비가 올 때는 삑삑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파이널 경고인데, 그런데 앞으로 1년 정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 패드는 제가 오더를 해가지고 한 60불 이내에 한 45불 정도면 이 앞 두 짝을 다 갈 수 있어요. 그만큼 저렴하죠. 그런데 토요타 딜러에서는 이거 수백불 합니다. 이것만 가는데도 수백불 하죠. 적어도 200불은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까지 갈면 한 500불 가까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안에는 이걸 갈면 되고요. 그 사람들의 인스펙션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 주위에다가 실리콘 스프레이를 아주 두툼하게 많이 발라놨어요. 평소에 이 발통을 제거해가지고 바른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실리콘 오일을 듬뿍 발라놓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무조건 자동차는요, 특히 밑바닥은, 그리고 발통 주위에, 엑셀 주위에 이런 데는 녹이 쓸면 되잖아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스프레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약방의 감초입니다. 토요타에서 발견한 세 번째 문제가 이 안테나죠. 이 안테나가 이 차 안에 있습니다. 우리 둘째가 이 안테나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운전하는데 방해가 된다 해서 제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토요타 딜리에서 이 안테나를 교체를 하는데 얼마를 차지를 하려고 하냐면 250불입니다. 250불. 상상이 안 가죠. 그래서 우리 둘째를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나사죠. 이 나사가 이 안에 들어가요. 이 안테나가 없으면 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방수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둘째 아들한테 운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 나사 대가리 있죠. 이 밑에다가 제가 뭘 발랐냐면 하나의 실리콘입니다. 까만 실리콘인데 방수의 역할을 하죠. 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살짝 눌리면 옆으로 약간 튀어나오죠. 완전히 방수입니다. 토요타 딜러에서 세 번째로 발견한 게 뭐냐면 밸브 가스켓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캡이 있습니다. 이 안에 엔진이 있거든요. 이 안에 그 피스톤도 있고 밸브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하나의 가스켓입니다. 이 가스켓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 사이로 기름이 약간씩 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한테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일 체크업을 하고 오일이 모시라면 조금씩 넣으라 그랬어요. 아, 그런데 오일이 땅에 떨어질 만큼의 오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연식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오일이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것을 토요타 딜러의 그 어드바이스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여기에 들어갈 게스킬이죠. 이걸 제가 오더 해가지고 스스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게스킷이 얼마냐면 믿어지지가 않을 겁니다. 14불 합니다. 14불에 교체가 가능해요. 그런데 레이블 피는요, 수백불 합니다. 여기 위에 나사만 몇 개 풀면 이게 위 뚜껑이 열려지죠. 그래서 게스킷을 바꾸면 됩니다. 이것은 다음에 제가 바꿀 거고요. 저번에 제가 엔진 청소를 했잖아요. 정말 깨끗하죠. 마치 새 것 같죠. 차는 외면적으로, 표면적으로 녹이 쓸면 되지 않아요. 이 차 주위에는, 내부에는 여러 종류의 그 이음새가 있습니다. 하나의 조인트가 있는데, 나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핀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 주위에 실리콘 오일을 잘 바르시면요, 정말 오래 갑니다. 정말 깨끗하죠. 이 차가 2007년도 연식입니다. 그리고 20만 마일 달렸어요. 그렇게 오래된 차는 아닌데 마일리지로 따지면 정말 많이 달렸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일이 다 끝나니까 비가 부실부실 내려옵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리고 마일리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패닉하지 마시고
차 운전자는 메카닉, 전문 자동차 수리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운전을 하시다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눈으로 확인하시고 아니면 주위의 이웃에게 물어보시고요. 아니면 해당 딜러에 가셔가지고 인스펙션을 받으시면 좋아요. 이 차는 워런티 끝나고 그러니까 3년 워런티 끝나고 지금까지 제가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돈을 들여가지고 120불 들었죠. 그것으로 멀티 인스펙션 최종적으로 다 받았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문제도 발견했죠.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토요타 딜러에서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요구를 했는지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부품값은 정말 쌉니다. 레이블피가 정말 터무니없이 비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발견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발통을 전부 다 분리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꽤 세이브했네요. 적어도 한 1500불 정도 세이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멀티 인스펙션을 받으셔가지고 차의 그 상태, 컨디션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딜러에서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그것을 상세하게 프린트를 해달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가 하고 그리고 딜러에서 맡길 수 있는 부분은 맡기면요 돈 세이브가 많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레이블 피가 일반 부품의 몇 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이 자동차의 정비에 관한 것은요 배워나가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딜러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그것을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 사람들이 영리 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를 막론하고 어디를 막론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기라기보다도 그리고 눈속임이라기보다도 아무튼 영리 목적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자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시면 얼마든지 큰 돈을 세이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차 정비가 다 끝나고 비가 많이 옵니다.